다음 3단원에 그저 주민참여와 자원봉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자원봉사. 자, 지역 문제랑 주민참여. 지역 주민들이 자 시청, 군청, 구청 이게 지방자치단체죠. 여기에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를 해요. 여기에서 뭔가 결정하기 전에, 결정 나기 전에, 그지? 가가지고 결정 잘 나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되는 거예요. 지역 문제에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까닭은 지역 문제는 대부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뭐예요? 직접 관련이 된 일이에요. 지역 문제는. 주민 참여 방법은 주민 투표가 있어요. 공청회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이런 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주민 투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투표로 알아보는 거고, 공청회는 함께 들을 청, 그지? 함께 듣는 거예요. 뭐라고? 국가나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응? 뭐예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들어보는 거예요. 다 모여갖고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지?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전이라고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감사는 조사할 사 볼감 감독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감사 나왔다 그러면 주로 관공서 같은 데 감사 나간다 그러면 시청에서 그동안 그지 1년 동안 시청이 뭘로 운영하지? 돈으로 운영하죠.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지? 시민이겠죠. 이번엔 그지 시청이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시청도 반드시 감사를 받습니다.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지 뭐 예를 들면 놀이터 짓는데 5억, 뭐 노인정 짓는데 10억 더 들어가요. 응? 조금 잡은 거예요. 노인정 하나 10억이면 만드는데 이상하게 20억이 들어갔대. 더 자세하게 조사해 봐야 되겠지. 그지? 그런 거 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알겠지? 어, 너네 진짜 이거 놀이터 만드는 저기 노인정 만드는데 20억 들어갔어? 그거 내역 좀 다 가져와 봐. 영수증. 뭐 영수증만 보고 또 영수증만 봐가지고 되겠어? 진짜로 다 전화 걸어보고 확인해보고 딸은 뭐 인천이면 부산시에서는 노인정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보는 거야. 그동안 거기도 많이 졌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20억짜리는 없었어 여태까지. 그러면 진짜 의심스러운 거죠. 예를 들면 그죠? 그런 건 제대로 또 조사하는 거야. 또 주민 참여 방법이 뭐가 있다고? 주민투표, 공청회, 감사 이런 데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지역사회 모임에 참가를 해요. 지역사회 모임에 참가해요. 또 시청이나 도청의 누리집에 의견을 올리거나 또 시청을 아예 방문해요. 시청, 도청 이런 데를 방문해요. 또 서명운동을 해요. 서명운동. 서명운동은 알지? 그지? 무슨 의견이 있으면 그 몇 명이 서명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지? 혼자가 아니니까. 여러 명이 한 거니까. 자, 주민 참여 방법이 주민투표, 공청회 감사, 지역사회 모임 참가하기, 시청 누리집에 의견 올리기, 시청 방문해서 의견을 직접 제시하거나 서명운동하는 거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 봤어요. 자원봉사 보도록 하자. 자원봉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바라지만 않는 게 아니라 대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돈을 받으면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돈안 받고, 그죠? 뭐, 애쓰는 활동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그지? 돈안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죠? 지역의 일이겠지. 지금은 지역, 그지? 지역사회를 배우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목적은, 그죠? 뭐예요? 이웃과 사회랑 지역을 위해, 그죠? 보람 있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류는 무료급식 자원봉사, 시각장애인 도서입력 자원봉사, 어린이 교통안전 자원봉사, 눈치유기 자원봉사, 연탄배달 자원봉사, 도서관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은 무료급식 자원봉사 할수 있대요. 연탄배달 자원봉사도 할수 있고요. 도서관 자원봉사도 할수 있고요. 눈치우기도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 거 많아요. 자원봉사 활동으로 피해를 극복한 사례. 충남 태안반도에서 유조선이 충돌한 후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온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은 그지 그 원유를 걷어내야 되겠지, 그지? 근데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줬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큰 피해를 이겨낼 수가 있었대요. 이거 TV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 좀 그러지? 오래됐어 이제. 찾아볼까? 태안반도 치니까 기름 유출이 뜨네요. 그죠? 2007년 12월 7일. 2007년, 요거, 2007년 12월 7일 날 유조선이 예인선에서 분리된 부선이, 예인선은 배를 끄는 배가 예인선이에요. 거기에서 부선, 이게 아무튼 거기에 있던 뭐 작은 배인가 봐. 그지? 그게 유조선하고 충돌했대요. 그래서 12,500kg의 원유가, 기름은 둥실둥실 뜨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 처음이지 나중엔 더 이렇게 퍼져나가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걷어냈어요. 이거 걷어낸 거예요. 물 위에 둥실둥실 뜬 거를 당연히 묻지. 이건 안 지워져요, 이 기름은요. 그거랑 틀려요. 태안반도 원유 유출. 사람들이 이게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지역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은 시민단체라는 게 있어요. 시민단체. 시민단체의 정의가 뭐냐?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민단체.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단체의 뜻에 찬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수 있어요. 회원들이 회비를 내야 되겠죠. 또 시민들도 그 단체에다가 도움을 줘야 되겠죠.
돈이지 한마디로. 경제단체가 있고 사회, 이게 시민단체의 종류예요. 환경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자원봉사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복지단체, 경제단체. 우리 쌀을 꼭 지키자. 그죠? 시민단체요. 시민단체의 역할을 볼게요. 시민단체는 중앙정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야. 시청, 인천시청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연수구청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여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계획들이 발표되면 이 시민단체에서 자세하게 분석해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까지 연구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시청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인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활동은 교통문화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에서 하는 일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지? 맞죠? 알려주죠. 시민단체에서 분석하고 해결방법도 하니까 알려주죠. 또 청소년 교육과 어린이 보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각종 시민단체에서 노력을 한대요. 시민단체 한번 보도록 하죠. 환경보호와 관련된 시민단체예요. 환경보호. 기업, 국가에서 환경을 해치는 활동을 못하도록 감시를 해요. 환경을 해치는 국가정책에 반대를 해요. 환경을 해치는 국가정책에 반대를 해요. 뭐 원장님도 이런 거 본 것 같아. 우리 4대강 개발한다고 한 적이 있었어. 그죠? 요때 요런 데서 되게 많이 반대했어요. 강을 막으면 또 강을 파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나 식물들이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예를 들면 환경보호와 관련된 시민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이 있고요. 녹색연합이 있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여기가 맞다 틀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렇지만 시민단체예요. 대부분 이런 거가 없으면 국가에서도 긴장을 안 하고 막 하겠죠? 그죠? 이런 데가 있으니까 긴장을 더 할 거예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정부가 나라 돈을 낭비하지 못해. 정부가 이 세금으로 그저 각종 사업을 하죠. 자기네 월급도 갖고 그죠? 근데 낭비 못하게 쳐다보는 곳이 있는 거예요. 또 정부도 감시하고 기업도 감시를 해요. 기업은 지네 돈 지네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요. 그죠? 그건 괜찮은 거야. 근데 기업이라는 게 대부분 대기업들은요, 우리 사장님이 있잖아, 그지? 사장님이 자기 돈으로 그 회사를 다 짓는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그게 사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큰 회사들, 삼성전자다! 이러면은 그 회사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500조, 1000조가 넘어요. 그거 그 사장이 다 돼서 걔가 천조 있어? 없어요. 그 돈은요, 주식을 팔아서 만든 거예요. 주식은 뭐예요? 그 회사가 천조짜리다 이러면 천조원어치 주식을 발행을 하면은 누군가가 사겠죠? 우리 엄마도 사고 우리 아빠도 사고 너네 엄마도 사고 너네 아빠도 산 거야. 그러면 그 주식 발행한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지? 1억 장을 발행했다 그러면 나는 1억 분의 1만큼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회사 사장이
이 대기업의 회사 사장이 돈을 막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1억분의 1씩 주인들이 많이 있지?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100%그 사장 거면은 그걸 뭘 하든 굳이 관여할 수가 없지만 이 주식회사 아주 큰 기업이라면 반드시, 그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0% 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그런 큰 기업들은, 그지? 감시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장님 말하는 거. 큰 기업들, 이건 원래 개인 돈은 안 해도 되지만 이게 큰 대기업들 거는 개인만의 일이 아니야. 주인들이 너무 많아서. 알았죠? 그래서 나라나 대기업에서 낭비 못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시민단체는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이런 데가 있고요.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런 데가 있어요. 뭐 한다고? 정부에서 낭비 안 하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뭐를 하냐면 사장들이 마치 지 돈인 척하고 이렇게 챙겨 돈을 챙겨 펑펑 낭비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 아들한테 지 아들을 부사장을 시켜. 그러면 되나? 안 되지.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야. 왜? 주인이 많아. 자기가 100% 사장이면 지 아들을 시키든 지 마음이지, 그지? 그렇지만 나머지 주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지? 그러면 그런 것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많아. 이런 비리들이 아주 많아요. 바른 정치를 위해 하는 정치와 관련된 시민단체가 있어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그죠? 선거나 이런 정치인이나 시청 시장들이 그지? 응?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잘 하는지 감시하는 시민단체로는 참여연대라든가 정치개혁 시민연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응? 또 교육 문제를과 관련된 시민단체는 좋은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거예요. 또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뭐예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이야. 이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그죠? 되게 많는데 그나마 유명한 데를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얘가 환경보호랑 관련된 시민단체구나, 얘는 경제와 관련된 시민단체구나, 얘는 정치와 관련된 시민단체구나, 얘는 교육과 관련된 시민단체구나, 구분은 할줄 알아야 되겠지요?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